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노트북이나 랩탑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모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데스크탑의 경우 카메라나 마이크가 따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연결된 카메라나 마이크가 없다면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 화면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화면 아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OBS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OBS 스튜디오라고 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찾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OBS라고 치면은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윈도우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스를 눌러서 네, 이렇게 다운로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한 파일을 눌러주면은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OBS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OBS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OBS라고 위에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거울을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은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무한으로 보이는데, 무한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예, 요 화면을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화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녹화를 이미 시작을 한 건데, 요 녹화 중단이라는 버튼, 요게 원래는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은 녹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마이크 보조 또는 마이크 보조 2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초록색이나 노란색, 빨간색까지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선이 움직여야 녹음이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선생님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세팅을 이렇게 다시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면은 중단 버튼을 꼭 눌러야 이 영상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요 생성된 영상 파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가 하나 더 뜨는데 여기에서 출력을 누르면은 여기 녹화 저장 경로라고 있죠. 여기에 영상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영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파일 탐색기 혹은 파일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녹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은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게임과 코드를 재밌게, 우리 멋있게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